What's up, everybody? We're back with another reaction, and today we're going to be hopping into some more Skiz Code. We are on to episode number 38, and this is part two of them being at the sauna. That first part, it's just as I expected. Normally, people go there to relax, chill, whatnot. Nah, not with these guys. They gotta bring in that chaos. I can only imagine what the people that own that sauna are just sitting there watching these guys acting fools, just being the way they are. See, that's the interview I want to see. Is what they were thinking when these guys were just doing what they're doing. But hell, I'm definitely excited to check out the rest of this one. Looks like it's going to be a little bit shorter of an episode than normal. But hell, let's get into this and see what they got for us. Let's go, boys. Come on.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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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Is Felix back in there again? Ah, 부럽다. Youngbok needs. 나도 이제 끝. 아 원래 찜질방 오면 빙수 먹어야 되는데. 빙수야 밥 빙수야. 왜 창빈이 배고파? 야 계란 맛있다. 야 간식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응. 찜질방 했으면 제대로 밥을 먹어야지. 우리 게임도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이 어디 있어? 밥이 어디 있어? 밥 저기 있어. 야 밥은 뭐 쉽게 줄 거 같냐? 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팀 미션 초성 퀴즈인데 순서 이거 괜찮아? 네. 잘. 오케이. 리누 형 전에서 딱 끝나겠다. 가자. 해보겠습니다. 기억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 기억 기억? 기억 기억? 오케이. 가가구구기 구구 가가 기기 고고. 한 명당 10초. 시작. 고갈. 고고. 좋아 넘어가. 맞아 넘어가. 고고 되잖아. 광고. 오. 기기. 고기. 아하 기강. 오. 경감. 오. 객기. 와. 라면 음식 뭔데요? 라면. 라면인 건가? 렛츠고 렛츠고. 틱틱틱. 또 기억? 왜 이렇게 기억이 많아요? 기억 미음. 기억 미음. 기억 미음. 기억 미음. 시작. 고명. 고명? 와우. 10. 9, 8, 와, 7. 아, 맞네. 그만. 와, 와. 거미. 오, 오. 거미도 있었구나. 가마. 기미. 기마 했어? 안 했어. 기마. 오. 가면. 오. 고민. 오. 오. 한 번 더요? 뭐가? 할게요. 모과. 먹이. 연기. 먹금. 무기. 오. 잘한다. 매기. 매기. 마감. 오. 마감. 헌 미쳤다. 아 이겼어. 헌 미쳤다. 미쳤다. 망고 망고. 망고. 오. 오. 아 너무 쉽잖아요. 별거 아니구만. 이 형 퍼펌 미쳤다.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될걸? 라면 획득. 와우 제육볶음 예스. 시옷. 디귿? 디귿? 시옷 디귿? 속담. 식당. 오. 릴렉스. 속도. 속도를 올려. 3D 선배님. 3D는 안 되지. 야 3D는 안 되지. 아 왜요 왜요 왜? 수... 수도. 수도. 성당. 오. 오. 수당. 수당.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 이제 반대로? 디귿시옷. 단서. 단수. 아! 단수! 아! 다시! 아! 단수! 당신? 아! 독서. 오! 아, 처음 미쳤다. 독살, 독살. 동서, 동서.
동서. 도수. 동생, 동생. 아, 동생. 동생. 두상, 두상. 너무 야, 너무 약갔어. 이제 세 글자가 아니죠? 노래가 댄스 거지요? 저 어차피 제 옆에 가수일 거야. 추어탕? 추어탕 와야 추어탕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추어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추워. 뭐야? 미쳤다. 저게 노래 가사예요. 미쳐도 미쳤다고 미친 미친다 미쳤다가 미쳤다가 가위... 기억실 거기에 있 거기에서 아니 노래 제목이 아니잖아 그지 노래 가사 우리 노래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 가수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가수라도 알려줘요 미친 놈이었던 날 마침 다과가 마침 다과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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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쉬워 그 아쉬워 그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아 그러면 어려운데? 야 일단 맞춰보자 우리 할 수 있잖아 미쳤다 고기 뭐 미친 다 고귀한 와 나 이거 이응시오 이거 이모티콘으로 밖에 안 보여 지금 힌트 없어요? 어 힌트 누구 노래인지 알려주세요 아 2PM 형들이겠다 미쳐 어? 미쳐도 곱게 곱게 아쉬워고 저요? YG 가수인 거 보다 아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아 우리 회사야? 우리 회사야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아니야? 아 미칠 듯 고귀한 감기 없이 미칠 듯 미친 듯 감기 앞에 한 글자 말려줘 맨 앞에 우영 우영 형이네 내가 챌린지 쳤다고? 키명도... 나 걸그룹밖에 안 쳤는데? 우리 회사 아티스트 아니에요? 아 우리 회사 아니래 내가... 우리 회사 아니에요? 나 아니 연준이야? 마치 된 것 같아서 단단단단단단 마치 마치 된 것 같아서 손오공 야 진짜 맞네 마치 된 것 같아 손오공이네 미안해 찬아 추어탕 실패하고 다음 거 가시죠 넥스트 근데 어쨌든 이런 약간 포인트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인 거죠? 아 오케이 나 이제 접근 좀 쉬워졌다 아 이제 알았다 아 워밍 아 몸풀기 몸풀기 이제야 내게 민호 다시 왔는가? 다시 왔네 힌트 있나요? 기만해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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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게 불현가사라고? 이제 이거 이것도 이모티콘처럼 보이네 이게 후렴가사라고 아 잠깐만 이제야 난 가만히 다시 오는가 이제야 난 이제야 난 이제야 형사 아 뭐야 뭐야 스키즈 노래면 엄청 많은데 야 우리 노래면 너무 어려운데 어 야 근데 이것도 이거 띄어쓰기 아니야? 이게 띄어쓰기 이거 띄어쓰기 이거 go 아니야 go 그래요? 와 어... 근데요? 야 진짜 없다 야 우리 타이틀곡? 뭐지? What do... Many... What do I want to get in with a gun? What do you want to get in with a gun? What do you want to get in with a gun? What do you want to get in with a gun? 야 우리 한국어만 있는 사람이 없잖아 후렴... 후렴? 야 이번 신곡 뭐야? 뭐였지? 몰록한벤도 매니아 아니야? 수록곡인가요? 아 특! 여기... 여진! 여진 아니 가만히! 가만히. 어? 아, 무사 하는가? 이런 거 없어? 수록곡이야 무슨 앨범이에요? 단체 댄스가 있었다면 수록곡인데 댄스가 있었다고요? 이지! 이지 아니면은 도미노야 이지 아니면 도미노 아니면은 한 번 까딱하면 도미노 도미노 한 번 까딱하면 도미노 이게 아 뭐야? 뭔데요? 알잖아 널 가만히 알잖아 널 가만히 둘 수 없는가 아 와 전혀 생각을 못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뭐 알잖아 널 다 틀리고 있는데 둘 수 없는 걸 와 야 그러네 야 사비에 한국어만 있는 노래가 많지 않은데 우리 한국 세 글자 소리꾼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진짜 너무 못하네 한 번 더 해볼래요 멍청하네 돈가스 버렸어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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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Love me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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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 대표로 가자. 한 거 뭔데? 잠깐 교습 시간 있겠습니다. 아 five. 아 yeah, let's go. Let's go. 하고 여러분 엉덩이 뒤로 빼주세요.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Hey. Love me like this. 예, 노래 주세요. Love me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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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엔딩 포즈는 이거 이거. 각자의 개성을 넣어 주세요. 햄스트링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엔딩 포즈. 이게 엔딩 포즈야. 그게 서창빈의 엔딩 포즈. 아. 성공? 와. 성공! 오케이. 하나 더 해, 하나 더. 슈라, 슈라!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파파파프 티케 후! 아! 파파파프스 그 아! 파파파프스 그 아! 아니에요? 아니요? 와, 이제. 아, 파파파 터질... 거 터질 것 아항! 터질 걸 아항! 아항! 파파파 터질 거 유후 뭐지? 파파파 터지길 원해 와! 와! 야 춤추자 파파파 따따따 파파파 따따따 파파파 아아 파파파 파파파 터지길 원해 파파파 파파파 너처럼 얘기 안 하잖아 자 다음 돈까스 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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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 뭐지 저거? 놀이 국국각 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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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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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노래가 나와 와 개꿀 와 방장 진짜 와 방장 진짜 말시스 개꿀 개꿀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나가겠습니다. 아아아 아. 찬이 형, 찬이 형, 돈까스 잘라. 밥상머리 뭐 하는 짓이야? 야. 네가 잘라.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이야, 맛있다. 야, 잘 먹겠습니다. 와, 하나 맛있다. 야, 이거 먹어봐. 나 처음 먹어. 많이 먹어도 되는 거지? 추어탕. 와. 아, 기가 막힌데? 추울 때 먹는 거야? 진짜 그러지 마요. 아, 추워. 야, 돈까스는 찍먹이다, 부먹이다. 찍먹. 돈까스 부먹이지. 나가. 받아줄 생각 없어, 나가. 현진이 가지 먹어야지. 아니요. 뭐가 미꾸라지야? 갈아서. 미꾸라지가 갈아져 있어. 아. 맛있네? 맛있지. 돈까스 뭔지 알아? 옛날 500원이었는데 요즘 얼마 하려나? 뭐가? 한 1,000원 할걸? 아, 나 근데 피카츄 그 무슨 배달의 민족이 거기서 봤는데 한 2,500원 했던 것 같아. 어? 다르지. 많이 올랐지. 너무 비싸다. 원래 문방구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는데. 나 어렸을 때 피카츄 엄마 몰래 먹었거든. 엄마가 블랑신 먹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원래 블랑신 안 먹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어릴 땐 입가에 묻힌 것도 모르고 먹어가지고 엄마가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오늘 뭐 잘못했었는데? 까먹었어. 나 잘못 안 했어. 너 입에 묻은 거 뭐야? 먹은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지. 똑똑하게 나갈 거야. 나갈 거야. 아지 진짜 오랜만에 먹어. 맛있어? 응. 먹어봐. 먹어봐봐. 진짜 먹어봐. 맛있어. 딱 하나는 드립 딱 하나 하면 안 돼. 뭐냐? 뭐라고? 가지가지 한다고? 와, 추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재개그를 쳐도 내가 아재개그 쳐요라고 약간 느낌이 들잖아. 근데 형은 진짜 그냥 개그 치는 것 같아서. 내가 아재개그 하나? 형은 그냥 아재개그를 노린 것 같아. 그냥 주대 일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같고. 근데 너 말할 때 입술 되게 이쁘다. 어떡하냐, 진짜 뭐. 아우, 좀... 아니, 누구야? 이해나, 이해나, 네가 맛있어. 됐어, 말하지 마. 이름을 아. 틀리고 자빠졌어. 야, 몇 번째야? 야, 이엔이 강해졌다, 되게. 이엔이 이제 다 컸어. 형들 그냥 됐어, 말하지 마. I am the big boy now. 아니야! 야, 오늘 제일 웃겼던 사람 누구야? 난 이용복. 나도. 뭐가 웃겼어? 치케. 자, 글쎄 뭐나 뭔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부터 뭔가 웃겼어, 그냥. 아, 그래? 아니, 넌
실패한 줄 알고 나도 시켜 내가 물어봤잖아. 너 뭐야? 그래서 어디서 시켰어? 그래서 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냥 가는데 결론 내가 너가 실패 안 하고 릭스 이거 자. 아 뭐야 뭐. 그래서 너가 오케이 오케이 질문을 하면은 이게 우리 옷 들어있는 키잖아. 맞아 맞아. 어쨌든 내가 마지막까지 아 남는 거구나. 오케이. 내가 평소에 썼던 귀걸이 색깔 뭐야? 나 승민 창빈 금색 금색 금색. 아 잘 먹었습니다. 금색 아니었어? 금색이야? 나 은색인 줄 알았는데. 아 나 금색인 줄 알았는데. 아 잘 먹었다. 자 아 얄미워. 아 어느 방송에서 내가 먼저 파란 머리를 보여줬다. 유벤. 아니 유벤? 맞스. 어 맞아? 잠깐 너무 쉬운데? 야, TMI 14 14. 무슨 TMI가 없니? 너는? 너 야 두 번째 문제 뭐였어? 너 가 빨리 퇴근해. 두 번째 아니, 문제 뭐였어? 퇴근해. 야 시끄러 시끄러 거. 퇴근해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퇴근해. 야 시끄러 시끄러 거. 바이. 지금 입고 있는 속옷 색깔. 검정색. 창빈 이름을 말하고 가야지. 창빈. 그지 그지. 이름을 말하고 해야 돼. 아, 검은색. 맞아요. 야 퇴근해. 밥 먹지 마. 퇴근해. 그만 먹고 퇴근해. 아 더. 나 아직 먹고 있거든. 아 이건 몰랐지. 아까 막 국물 한 입만 먹고 갔어요. 최근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 이름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어제 시킨 택배가 몇 시에 왔을까? 빨리 퇴근해. 최근에 시킨 것은 뭘까? 그러게 뭘까? 아 방찬. 방찬. 배달 음식. 땡. 최근에 시킨 건? 최근 시킨 택배. 택배 근데 그 택배 뭐? 택배를 시킨 거 맞잖아. 야, 진짜? 아 그럼 힌트 줄게. 뭐? 피부에 대해서 쓰는. 리노 로션. 땡. 아이엠 클렌징 폼. 땡. 창빈 리노는 너 뭐야 너? 뭐야 클렌징 워터. 땡. 창빈 현진. 뭐 스킨? 스킨? 아니야 땡. 아 방찬. 선크림. 땡. 리노 화장솜. 아 땡. 이거는 피부에 이제 뭐가 올라올 때. 현진. 현진. 트러블 메이커. 여드름 연고. 비슷한데 또 연고는 아니야. 아 여드름 젤. 땡. 여드름 크림? 땡. 그냥 여드름. 여드름 맞는데 근데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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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럼 땡 여드름 로션 땡. 아! 아! 맞아 여드름 크림 아니 맞아 장배 아니 이게 여드름 패치 맞아 예스! 뭐라고? 아 여드름 패치 5분 동안 여드름 제일 많이 얘기했어 여드름 토크 자 20, 25일 오케이 아 빨리 가 해야 돼. 나는 퇴근 인사를 네. 가슴으로 하지. 자, 다음. 어제 먹은 디저트. 어제 먹은 디저트? 현진. 어? 브라우니. 아이엔. 아이스크림. 정답. 예스. 야, 댄스 하자 뭐 하냐? 예스. 어, 댄스 하자 뭐 하냐고. 아이고. 안녕. 오케이. 잠깐만. 내가 어제 입은 후드 색. 리노. 파랑색. 정답. 야, 내가 뺏어 입었거든. 25. 자. 그럼 난 뭐야? 난 먼저 맞춰야 갈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렛츠고. 어제 신은 신발. 그 검정색. 어, 맞아? 검정색 그 여기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있는 거. 그 너 맨날 신는 거. 맞아. 알지. 그게 맞네. 아우, 잘 먹었다. Let's go. 저희 퇴근합니다. 퇴근. 와 시원해 뭐 시켜 어디서 남 먹을래? 식사님만 주라 난 조금만 안 먹어 어디다 아 뺏어 먹은 거야? 저쪽 있어? 아 그냥 끝! That was something. You know, it just keeps getting more interesting just watching these guys evolve and grow up and just being like it's good to see the human side of these idols because a lot of times when people only get to see like the music videos, the concerts and whatnot, you see not necessarily the robots, but
you see the industry side of them for the most part. But when you see stuff like this, you get to see the humanity, like the actual, like the realness from them. I mean, don't get me wrong, their music is very real too. Like, especially with some of the lyrics that they, and some of the songs that they write for us in particular. It just, then again, you can't really compare these guys to anybody else. It's, yeah, you just can't. But leaving it at that,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else we got on this Skizco journey. I think right now episode 51 just dropped a couple days ago, so we'r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being caught up finally. Took a little hiatus from it. Just wanted to focus more on like the music side of doing the reactions for a while, checking out, finding out new artists, and I've definitely discovered some really good some very good ones. One from one group all the way from Finland, that was amazing. And see, that's what I love about having this channel, is that I get to discover music from many different cultures, different countries, and it's eye-opening, and well, ear-opening, of course, but it just really is amazing. Which is, I mean, that's why I have a hell of a respect for the Korean music industry, because you all work your asses off. I mean, seeing some of the training that they have to go through with some of these agencies, it's unfathoming. I mean, nobody here in the States go through that kind of training to be an idol or a pop star. Like, I don't even think anything comes close to the shit that everybody has to go through, like, over in Korea or South Korea to be an idol. Like, it's crazy, like, how, that's why I got nothing but respect for everybody. It's like, some groups I may not necessarily, you know, may not be my cup of tea for their music, but I still respect the hell out of everything that they do and what they have to endure and just to be where they're at.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like a group to still respect them. But hey, again, thanks everybody for stopping by. Got nothing but love for everybody, especially you, Stays. Thanks for coming back. We'll catch you on the next one. And we'll see y'all later. Peace out.